10만 19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인화전공입니다. 인화전공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대의 하 있습니다. 인화전공 은는 동사는 1999년 1월 8일에 인화전공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 10월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선박 엔진 부품과 자동차 부품, 금속성 형기계, 금속구조제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12년 11월 말 금속성 형기계 제작 사업을 인수하여 영흥철강, DSR제강, 피스 등 국내 유명 선제회사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9년 1월 설립되어 선박 엔진, 발전설비, 기계설비 및 교량, 현수교 등 대형 선박 부품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실린더 커버, 실린더 프레임 등 금속 가공 제품과 배드 플레이트, 프레임 박스 등 용접 재관 제품을 생산함. 대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연전공, 금속구조제 제조업체인 삼환종합기계공업, 금속성 형기계 제조업인 해동산업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함. 재무 대시 전방 조선산업의 건조량 부진 영향으로 주력 제품인 선박 엔진 부품 수주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부품, 금속성 형기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외형 성장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 및 지급수 수수료 등의 판관 비용 감소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지분법이익 감소 및 법인세 비용 발생으로 순이익률은 크게 하락. 대시 조선산업의 건조량 부진이 이어지며 선박 엔진 부품 수요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전방 기계산업의 생산 증가와 플랜트 산업의 투자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인화전공의 시가총액은 146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인화전공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03위입니다. 인화전공의 상장 주식수는 933만 1705주입니다. 인화전공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인화전공의 퍼운 N/A배이고 추정 퍼운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9.9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8.4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6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6배, 18,2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번 지역원, -6억원, 36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5억원, 318억원, 153억원입니다. 인화전공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2번지 33%이고 유보율은 4025.9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화전공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850원보다 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0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화전공의 종가는 15,650원이며 주가가 인화전공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화전공의 종가는 15,650원이며 주가가 인화전공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인화전공은 는 거래량 13,300열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9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5,239주, 키움증권에서 1,600신두주, 한국증권에서 1,60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401흔한주, 유한타증권에서 1,304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808주, 한국증권에서 2,45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101흔세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621주, 삼성에서 98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8,420세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인화전공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